11,000원? 아신비 최고! 우와, 맛있겠다. 와, 한대니까. 자, 어남 선생 4주년 특집 레시피 오징어 해무침. 거기에 1,000원 깻잎전. 저거 진짜 맛있어요. 대박! 야, 큰 돈 안 들이고 진짜 똑똑한 한 장이네. 아, 올려서 먹는구나, 저렇게. 오징어 무침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맛있어요. 와, 기대돼요. 재료는 오징어. 오징어. 근데 생물 오징어 비싸요. 반말이 만 원도 넘을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쉬운 거 뭐야? 바로 손질된 냉동 오징어 있잖아요. 냉동 오징어 쓰세요. 편해요. 아~ 이게 냉동 오징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상관없어요. 와, 대박. 근데 회무침인데 아니, 냉동인 게 너무 말도 안 돼. 오히려 살아있는 거 오래된 거 사는 거보다 냉동이 훨씬 싱싱해요. 아이, 그럼. 요거 13,000원 줬어요. 이건 6마리 들어있어요, 작은 거. 많은 언저리예요, 다. 가격도 잘 나와요, 냉동은. 우와, 진짜? 그럼 뭐 오징어 금지거란 말 아니네. 이 정도면 먹을만 하죠. 저렇게 나와요. 비주얼 봐. 와, 맛있겠다. 이 비주얼 봐. 와, 진짜 맛있겠다. 소주 3병 각입니다. 이야. 조금만 줄일게요. 2병 각입니다. 예, 예. 보면은 냉동이지만 이런 뼈 남아있으면 이거 제거해 주시고 냉동도 해동도 아 물에다가 싹 씻고 금방 녹아요. 얇아서요. 이렇게 쓰면 오, 다 녹았어 벌써. 씻다 보면 녹아있어요. 이게 손질할 게 없네요. 맞아요. 지금 이건 작으니까 두 마리 쓸게요. 큰 건 한 마리면 충분합니다. 자르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자르냐가 중요하겠지요. 통으로 하면 칼질이 어려워요. 안을 자르시고요. 아... 껍질을 위로 하게 해서 자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쓸어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얇지요? 얇아야 더 매력 있어요. 이게 좀 미끄럽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칼 엇나가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얇다. 이러면 오징어 준비 다 끝났네. 우와, 얇다 진짜. 딱 맛있게 써셨다. 아. 자, 이제 오징어만 데치면 돼요. 자, 그러면 필요한 거는 뭐 후라이팬만 있으면 되고. 예? 왜? 오, 이거 뭐야? 아. 데친다 그러면 막연하게 많은 분들이 냄비에 물을 담고 끓이면 넣어서 물 다 빠진 걸 드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맛도 다 빠지고 뻑뻑해지고 좀 맛이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많이 삶으면 뻑뻑해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후라이팬에다가 술자 하나만큼, 술자 하나만큼 물을 넣으시고 불을 켜요. 어? 놀랍게도 끝났어요. 필요한 게 없어요. 뭐야? 물 양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이게 좀 있으면 끓거든요? 금방 끓어요. 좋아요, 지금 넣으면 돼요. 자. 오? 오, 마이. 저래야 맛있어요. 약간 물로 볶은다고 됐어요. 네. 맞아요, 물로 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뚜껑 닫고, 얼마? 1분. 자, 조금 더 돼요. 1분이면 돼요. 오, 1분? 될까요? 1분! 꼭 뚜껑 덮어주세요, 여러분. 네, 수증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자, 1분 지났어요. 자, 열을게요. 자. 근데 저게 안 될 것 같아. 짜잔. 다 익었어. 아, 촉촉하게 됐네. 알캉살캉하게. 이게 뚜껑 덮어주는 게 중요하네요. 네, 맞아요. 탱글탱글하고 알알이 알캉알캉한 그걸 먹을 수 있어요. 더 익으면 뭐예요? 오버쿡이 돼요. 찬물로 바로 헹궈주시고요. 이거를 찬물에 이렇게 한번. 그 식감 그대로 살리기 위해. 자, 됐어요. 오징어 준비됐고. 오, 벌써 탱글탱글해졌어. 그 다음 재료는 무엇일까요? 미나리! 한 단이면 돼요. 맛있다. 미나리가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 자, 미나리는 위에만 쓸 거예요. 오, 진짜요? 넣어도 돼요. 아, 넣어도 돼요. 넣어도 돼요. 근데 정갈한 음식은 미나리 줄기를 써요. 줄기에 식감도 있고 해서. 아, 맞아, 맞아. 남은 거는 가루 풀어가지고 바로 전 부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재료 뭐죠? 무! 무! 지금 무가 딱 맛있을 때잖아요. 아, 그렇죠. 무를 그냥 쓰면은 좀 그래요. 절여야 되더라고. 새콤, 달콤, 단간한 물에 절이면 돼요. 아, 무 생채처럼? 생생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무와 오징어 식감을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묘해요, 입에서 섞이는 게. 물을 쓸 때는 어떻게? 이렇게 얇게 쓰겠죠?
요즘 무 달달하고 맛있지. 0.5를 쓰세요. 쓸어주면 돼요, 두. 그렇죠, 그렇죠. 같이 입에 쏙 들어가게끔. 그래서 이걸 절이면 되는데 어떻게 절일까? 해꼬집 넣고, 그다음에 설탕 두 숟가락만 넣으면 돼요. 식초 새콤새콤하게 다섯 개. 절여줘야죠. 잘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겨울무는 배예요, 배. 거의 진짜 맛있어요. 냉장고에 넣어놓자. 냉장고에 넣고 30분 절여주기. 요리가 시원해야 되니까 다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오징어도 그렇고. 이제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자, 양념 정말 열심히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외울 것도 없는 4, 3, 2, 1 비율로 맞췄어요. 와, 쉬워. 알려드릴게요. 어떡해, 궁금해. 4는 뭐예요? 고춧가루, 설탕, 참기름. 얘네가 4예요. 고설참 4. 고설참 4. 3은 뭐야? 양조 간장, 식초 3개, 간장 식초 3개. 그리고 2개는 뭐예요? 고추장 2개. 1개는 뭐야? 뭐지? 초장? 케첩. 케첩? 케첩 들어가는구나. 케첩 1. 케첩 1. 케첩 아무도 들어간지 몰라요. 그리고 한 가지. 까나리! 까나리가 들어가면 좋아요. 까나리가 들어가면 없으면 당연히 멸치 케첩 괜찮습니다. 그것도 없으면 간장을 하나 더 넣으세요. 큰 차이는 없어요. 자, 이거 사진 찍어놓고 그대로 섞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됐어요. 뭐 없네. 끝. 정말 쉽잖아요. 고춧가루, 설탕, 참기름 네. 간장, 식초 3. 고추장은 2개, 케첩, 까나리 1개 내면 돼요. 얼마나 쉬워. 1개 내면 정말 쉽잖아요. 저기 상우 씨. 상우 씨. 요것도 외워야 돼 가지고 우리. 상우 씨, 요것도 외워야 돼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 2, 3, 4. 고춧가루, 설탕, 참기름 넷, 간장, 식초 셋, 고추장은 2개, 케첩, 까나리 1개 넣으면 돼요. 암기송이네. 고춧가루, 설탕, 참기름 넷, 간장, 식초 셋. 자, 고추장 담뿍 30g이에요. 둘. 고추장은 2개. 고추장은 2개. 케첩. 케첩 까나리 1개 넣으면 돼요. 이렇게 섞으면 돼요. 고춧가루가 퍼지면서 맛이 또 변해요. 빛깔 봐요. 잠깐만 봅시다. 그리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한 30분 된 거. 뭐야? 물이 완전 나왔죠. 여기도 물은 꽤 나왔어요. 물 많이 나온다. 잘 절여졌다. 약간 쌈무국물 맛이 약간 나거든요. 그 맛이 있겠죠, 그렇죠? 네. 이 물은 어디로 가냐? 여기에 넣을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네. 채소. 절인 무 채소를 넣는구나. 무숟갈만 넣을게요. 하나. 야, 절인 물 진짜 맛이 확 올라가죠. 둘. 야, 색깔 제대로네. 새콤한.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갑자기 맛이 조미료 들어간 것처럼 확 풍성해지는 느낌이에요. 양념 맛있어. 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양념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무치면 돼요. 끝이야? 무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미나리 넣고 물을 넣는데 물이 안 들어가게. 무만 건져서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오징어도 넣어줍니다. 간을 보면서 늘립니다. 항상 얘기하죠. 한꺼번에 다 넣지 마라. 다 넣고 짜지면 돌아갈 수 없다. 깨를 정말 이렇게 넣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넣어주세요. 버무리기만 하면 돼. 색깔이 새빨개야 돼. 신나온다 진짜. 색깔 좋아. 색깔 좋아. 고기 먹을 때 곁들여도 난리가 나. 좋아. 이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담느냐? 높이 쌓아야 돼요. 우와. 이거 집비주얼 아니잖아. 이것도 만 원도 안 해요, 원가가. 깻잎까지 해서 만 얼마면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훌륭한 게 나온다니까. 11,000원? 가심비 최고! 우와, 맛있겠다. 와, 한대니까. 자, 어남 선생, 4주년 특집 레시피, 오징어 해무침. 거기에 천원 깻잎전. 저거 진짜 맛있어요. 대박! 야, 큰 돈 안 들이고 진짜 똑똑한 한 장이네.
아, 아 올려서 먹는구나 저렇게. 왜 소주가 세 병인지 알겠어요. 야, 이 두 개를 너무 잘 어울려. 어, 진실의 미간 이거야. 기름에 지진 깻잎전하고 이 매콤 칼칼 달달 새콤한 오징어 무침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계속 무한 루프를 탈 수 있습니다. 저거 밥이랑 진짜 잘 붙어. 같이 또 먹어줘야지. 와, 밥이랑 은매로 잘 붙어요. 잘 붙어요. 밥이랑 드실 땐 참기름 한 바퀴 둘러가지고 비벼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그럼 식사예요. 야, 이거 완전 회덮밥. 회덮밥. 오징어 해무침, 깻잎전 제가 강추합니다. 맛있어요. 꼭 해보세요.